자, 김포 시민 여러분. 네. 살만 하십니까? 아니요. 견딜만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다면 심판해야죠. 네. 심판할 준비는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들의 저 실정과 국민 배반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준비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이번 4월 10일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대결의 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이기는 선거가 아니라 바로 국민이 이기는 선거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쓰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된 칼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후보를 잘 활용해서 여러분의 승리의 길을 열어가십시오. 보니까 저번에 대선 때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절박하시죠? 그때는 뭐 잘 되겠지 했지만 이제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 생각 드시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면 정말 큰일이 납니다. 지금 2년 동안 국회 입법권으로 우리가 저지를 하는 속에서도 경제, 외교, 안보, 민주주의, 민생 다 망쳤는데, 만약에 이번 총선에서 그들이 과거의 의석을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또는 일당이 되거나 또는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이 벌어지면 그들은 이 나라 법과 시스템까지 통째로 바꿔가면서 나라를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나락으로 빠뜨릴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돼. 저는 대판대는 870원이래요.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대리인 일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왕이 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영구 집권을 꿈꾸는 것 아닌가 의심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도 국민이 70%가 찬성하지만 특검 거부합니다. 있는 권력 이상의 권력을 행사합니다. 국민들의 의사, 국민은 언제나 옳다고 바로 전에 말해놓고 국민 70%가 요구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말은 하는데 행동은 전혀 아닙니다. 이들에게 법과 제도를 뜯어고칠 권한을 주어버리면 국회와 입법권까지 줄 경우에 그들은 과연 무슨 일을 벌일까?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구치소 쳐주세요. 여러분, 대선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신 이유를 압니다. 가는 곳곳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나라가 절단 나겠다. 이러다가는 내 인생도 내 다음 세대들의 미래도 통째로 망가지겠다는 걱정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행동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중립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 현실에서 포기하고 방관하는 것은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변에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으시면 설득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손 꼭 잡고 가서 지금의 이 현실을 방관하지 말고 다시 희망의 나라로, 다시 선진 대한민국으로, 다시 성장하는 나라로, 희망 있는 나라로 되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포 시민 여러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우리는 누차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과연 우리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제대로 인정합니까? 가짜 뉴스 만들어서 퍼뜨리고 언론을 칼로 협박하고 입을 틀어막고 귀를 막고 눈을 가려서 왜곡된 정보로 국민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들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일을 맡긴 일꾼들, 대리인, 머슴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언론을 장악합니까? 잘하는 게 있으면 그냥 놔둬도 잘 알려지겠지요? 네. 감출 게 얼마나 많길래 언론들한테 칼 테러 협박까지 해가면서 입을 막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앞으로 대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스웨덴 연구소에서 독재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망신이, 이런 망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곧 그들을 편드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행동하고 계신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다. 내 손에 이 나라 운명이 달려 있다. 나의 인생과 내 다음 세대, 내 자식들의 인생이 통째로 내 손에 지금 이 순간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신 있죠? 네. 자신 있죠? 네.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건 악의 편이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담벼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질러라. 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왜 없습니까? 손가락 쓰면 되잖아요. 네. 전화라도 한마디 하고 카톡이라도 한번 보내고 기사 검색하는 김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좋은 기사 있으면 알려서 보내주고 커뮤니티 개모임방에 야 우리 이제 본 참 잘해보자 이렇게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담벼락이 되고 고함이라도 지르는 시대가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의 그 어떤 역사도 결국은 권력자가 권력을 이용해서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민중들이, 국민들이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지만 촛불혁명조차도 결국은 누군가 한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행동합시다, 여러분. 실천합시다. 이번에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임을, 국민이 승리했음을 4월 10일에 보여줍시다, 여러분. 제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 아시죠? 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옷방 얘기한 일이 없어요. 한 명이 세 표를 책임진다. 한 사람이 두 표만 하라면 부부간에 가서만 찍어요. 그래서 세 표가 부족하다. 가족 말고 다른 사람도 설득해야 됩니다. 한 분당 세 표 아시죠? 나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의 용혜인 대표가 함께 오셨는데, 용혜인 우리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님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이 말씀 부탁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우군이 많긴 한데 아군이 즉각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아군의 숫자가 일당이 아니면 일당이 만약에 저쪽이 되면 국회의장을 그들이 하게 됩니다. 국회의장을 그들이 일당이 돼서 하게 되면 국회는 마비될 겁니다. 하다못해 법사위를 그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 안에 또 조모씨라는 더불어 시민당 출신의 모 국회의원이 캐스팅 보트 하면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일당을 누구 가느냐가 1차로 중요합니다. 우군이 아무리 말해도 일당을 반드시 민주당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과반수를 해야 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정말로 어렵긴 한데 우리 국민들께서 나와주시고 투표를 포기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투표장으로 함께 가면 가능합니다. 민주당 독자적으로 과반수를 해야 신속하게 의사결정하고 강력하게 입법 추진하고 국정에 대해서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습니다. 퇴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군이라도 이 집 저 집 나누어 있으면은 협의해야 됩니다. 동의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군은 많은 게 좋지만 아군이 반드시 과반수를 넘어야 된다. 맞습니다.